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훅TV 살리고 살리고. 자, 이번에 몇 탄째죠, 감독님? 네, 15탄째라고. 네, 제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불상사가 항상 생기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탄째인지는 우리 감독님에게 맡기고 있어요. 15탄이래요. 네, 15탄이요. 네. 자,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고 또 우리 그 훅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식상하다. 아, 뭐 이래서 되겠느냐. 뭐 이렇게 젊은 피를 좀 수혈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너무나 젊어가지고 펄펄 끓어가지고 그냥 넘쳐버리는 아주 그냥 가요계 신성. 크,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죽이고 인간성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야 돼서 가요계 신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자, 신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 씨.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펄펄 끓는 우리 양은 냄비 같은 남자 신성입니다. 네. 양은 냄비 죽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라면을 어디다 끓여 먹었죠? 양은 냄비죠. 그죠? 라면 왜 그럴까요? 뭐 일반 스테인리스 라면은 네, 늦게 끓어요. 늦게 끓어요. 그러니까 라면이 불는구나. 그렇죠. 양은애들 하면 바글바글바글바글. 아우, 막 일찍 끓잖아요. 자, 이러면서 또. 우리가 네, 라면이 또 생각나네요. 자, 훅TV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예전에 본 적이 있나요? 일단 유튜브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이게 촬영이 아니죠. 그렇죠. 시청을 했었는데 네, 아, 또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또 근데 또 이렇게 이런 잘하는,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좀 크게 해주세요. 정말 노래 네, 잘하는 네, 우리 네, 이수진님 옆에 이렇게 네, 오게 되니까 정말 네, 영광스럽고 네, 영광 굴비죠. 네. 죄송합니다. 전남 영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 옆에 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네, 근데 이게 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또 네, 이렇게 실물이니까 더 이쁘시네. 아유, 그래요. 네. 아유, 저도 있잖아요. 네네네. 늘 봐서 알지만 오늘 네, 또 이렇게 훅TV를 통해서 보니까 네, 또 네, 새롭네요. 더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살리고는 노래를 네, 불러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어떤 노래를 준비했죠? 일단은 네, 우리 둘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네, 듀엣곡 하면 또 최고의 노래. 네, 최고의 당신이 노래. 좋아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좋아. 이게 누가 불렀나요? 남진 선배님과 장윤 선배. 네, 예, 이렇게 불렀는데. 정말 대단하죠. 네, 네. 예. 근데 오늘부로 네, 그들은 없다는 걸 가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로 누구와 네, 누구가 있다? 남진과 장윤정이지만 네, 오늘은 신성과 우리 또 이수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신성과 이수진이 부르는 당신이 좋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신성 씨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죠. 자. 우리 훅TV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구독!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재미 안 되지.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감사합니다.